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네. 아, 기대되죠? 네. 뭘 할까? 써먹는 게 너무 많아서. 네네. 저는 레슨 시간이 항상 기다려져요. 근데 뭐, 저기, 제가 레슨 하는 내용들을 많이, 한 80% 이상 받아들이나요? 그럼요. 어떻게 그럼 거의 다 마스터를 했죠, 지금? 거의 다 마스터했어요? 아니요,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게 많은데. 네,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말 잘못했다. 마스터는 아니고. 아무튼 지금 날로 발전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한번 되게 쉬운 공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놨어요. 네. 네. 내 공은 정면이 아닌 저쪽으로 가게. 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꺼게 맞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가죠. 네. 여기 칠 수 있죠. 네. 이거 뭐 쉬운 공이죠? 아니요. 왜요? 쉬운 공인데. 해보세요.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해는 네. 했는데 회전 다 주고 치는 거죠? 회전 다 주고요. 잘 되죠? 이게 맞는 거죠? 네, 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이 공은 조금 더 밀어도 여유 있게 빠지죠? 네. 이렇게 놔볼게요. 조금 더 각이 이렇게 섰죠? 네. 아, 지금 이거를 사구 치듯이 원쿠션으로? 네, 그렇죠. 그냥 원쿠션이 아. 다이렉트든 그냥 맞추는 거예요. 힘 있게. 좀 어려워요. 네, 힘 있게. 아, 그렇죠. 완벽했어요. 자, 이걸로 뭘 응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공들 있죠. 네.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공들은 이런 공이에요. 진짜 어려운 공이에요. 맞죠? 아. 응. 네. 근데 너무 쉬워지는 공이에요. 맞죠? 네. 한번 쳐볼게요. 아, 이걸 그렇게 치는 거였구나. 한번.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한번 쳐볼게요. 아. 아. 좋습니다. 근데 시범을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코너까지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 원뱅크가 없는 공에서 아 여기 있다 쳐야 되겠네. 이런 형태들. 네. 그러면 뭐 사실 응용을 하자면 2포인트 기준으로 놓고 2포인트에 맞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각을 세워놓고 네. 요렇게 섰다. 어떻게 칠 거예요, 이거? 저건 뭐 뒤돌리기 키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 얘가 너무 붙어 있어요. 아, 얘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수고가 가는 거죠. 이제 이해했죠. 네. 이 공으로는 뭔가 치기가 더블밖에 없어요. 네. 네, 더블 쿠션, 네. 횡단. 아... 근데 이거는 맥시멈 플레이를 하면 안정적인 공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해했죠? 네. 많은 힘이 필요 없는 공이에요. 오. 너무 쉬운 공이 되죠. 네. 네, 이게 알면 쉬운 공인데 모르면 어려운 공. 오. 근데 지금은 너무 쉽잖아요. 네. 같은 공이에요. 와. 보여요, 이제. 네, 같은 공이에요. 그냥 뭐 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와. 근데 이제 코너까지 보내는 게 힘든 공이죠. 네. 다 같은 공이에요. 이런 공도 같은 공이에요.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어려운 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똑같은 타법으로 회전을 주고 그대로 내가 느리게 이렇게만 가도 얘는 오는 공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졌거나 네. 가깝거나 좀 더 가까우면 액션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네. 쉽게 오고 네. 멀면 멀수록 조금 더 정교하게 쳐야 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네. 똑같은 형태의 공이라는 거죠. 네. 그럼 뭐 이제부터는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이런 네. 공은 자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놓으면 더 쉬운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역돌리기가 나오면 어려워. 뭐 역돌리기 쳐야겠죠. 충분히 이것도 칠 수 있는 공이라는 거예요. 와. 그렇죠.
제가 공 위치를 살짝 바꿨어요.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고 두께에 네. 대한 개념을 가지면 훨씬 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칠 수 있어요. 네. 망구를. 근데 차 선수님은 이런 건 어디서 아신 거예요? 저 치다 보니까 알았어요. 와. 이건 진짜 모르면은 못 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큐미스 형태로 이렇게 잘못 맞았는데 밀려서 이거 두껍게 맞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쳐보니까. 네. 그래서 아, 이 공이 되는 공이구나. 네. 저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공은 잘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영상이나 이런 데서. 뭐 저는 시합에서는 또 즐겨 치는 편인데 이런 형태가 쓰면. 이 이적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네. 각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맥시멈 플레이를 했을 때 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도록 네, 맥시멈 플레이로. 저는 100% 더블 쳤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다 더블로 이제 가죠. 네. 근데 더블이 아주 좀 그 민감하잖아요. 그죠. 공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길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근데 왠지 영상에서 보면 키스가 너무 절묘하게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절대 운이 아니에요. 네. 뭐 100번 치면 100번 다 뺄 수 있는 공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쳤을 때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